안녕하세요, 톨친구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프린세스 따라 그리기 2편으로 인어공주 라푼젤, 오로라 공주 편에 대해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간 관계상 선정해서 여러분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어공주 그리기 따라 그리기가 나와있어요. 사람으로 변한 인어공주가 멋진 왕자님을 만날 준비를 해요. 그리기 순서를 잘 보고 인어공주를 그려보세요. 자, 1번 얼굴과 머리를 그린 뒤 눈, 코, 입을 그려 얼굴을 완성해요. 두 번째로 드레스 상의와 팔을 그려요. 깊게 파인 V 형태의 목 라인을 그리고 부풀어 오른 둥근 소매를 잘 표현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드레스 치마를 풍성하게 그려요. 치마를 겹치게 그려 볼륨감을 살리고 분홍색 계열로 드레스를 색칠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색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어공주 따라 그리고 색칠을 받고요. 그다음 이번엔 바닥 속 친구들과 인어공주를 색칠하고 스티커로 꾸며볼게요. 바닷속 친구들의 인어공주 색칠했고요. 그거는 이제 스티커로 붙이고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물거도 있고, 그 다음에 거북이, 그리고 셀바스찬 스티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볼게요. 이번엔 라푼젤 따라 그리게요. 라푼젤의 금빛 머리카락은 신비한 힘을 가졌어요. 그리기 순서를 잘 보고 라푼젤을 그려보세요. 1번 얼굴과 머리를 그린 뒤 눈, 코, 입을 그려 얼굴을 완성해 볼게요. 2번 드레스 상의와 팔을 그려요. 뭉긋뭉긋 솟은 프릴과 리본으로 귀여운 드레스를 표현해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드레스 치마와 다리를 그려주세요. 다운 머리와 위로 세운 발의 특징을 잘 그리고 예쁘게 색칠해 볼게요.
라푼젤 따라 그리고 색칠해봤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엔 라푼젤과 못쟁이 맥시무스를 색칠하고 스티커로 꾸며볼게요. 라푼젤과 멋쟁이 맥시머스 색칠을 해봤고요. 스티커 이렇게 파스칼 스티커 붙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로라 공주 따라그리기예요. 긴 잠에서 깨어난 오로라 공주의 파란색 드레스가 아름다워요. 그리기 순서를 잘 보고 오로라 공주를 그려보세요. 먼저 첫 번째 얼굴과 머리 왕관을 그린 뒤 눈, 코, 입을 그려 얼굴을 완성해볼게요. 두 번째로 드레스 상의 여파를 그려요. 망토는 어깨선의 각을 잘 살려서 그려주세요. 그려볼게요. 세 번째, 드레스 치마와 파란색 구두를 그리고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망토를 그려요. 짙은 남색과 파란색으로 색칠해보겠습니다. 오로라 공주 따라 그리고 색칠해봤고요. 그 다음 자 핑크빛 드레스가 아름다운 오로라 공주를 색칠하고 스티커로 꾸며볼게요. 자, 핑크빛 드레스가 아름다운 오로라 공주 색칠하고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명 같은 스티커가 4개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하나씩 해서 총 4개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시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디즈니 프린세스 따라 그리기 2 인어공주 라푼젤 오로라공주 편에 대해서 리뷰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